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턴타워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제가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촬영을 하는 건데 신비아파트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새로운 귀신이 또 두 마리가 추가가 되었어요. 자, 바로 한번 보시면은 요번에 입질쟁이 이 친구랑 그리고 우사첩 이 귀신이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. 자, 어제 신비아파트 5화를 방영을 했죠. 거기에서 등장한 귀신이 또 우사첩인데 상당히 세더라고요. 제가 시즌 1, 2는 아직 못 봤고 시즌 3만 1화부터 5화까지 한번 봤는데, 물론 어른들을 타깃으로 만든 만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큰 재미를 느낀 건 아니지만 잘 만들긴 만들었더라고요. 막 그 깜놀 요소도 있고 어린 친구들은 충분히 좀 무서워할 것 같더라고요. 네. 확실히 애니를 보고 한번 잡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몰입이 됩니다. 얘네들이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아니까 훨씬 더 재밌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 시작하자마자, 오, 여기 깜깜해가지고 부스에서 이렇게 불 꺼놓고 하니까 으스스한 게 느낌 괜찮네요. 넌 안 괜찮아. 시작부터 이거 스택 오지게 쌌네. 아, 그래, 이게 다 S급이랑 A급을 뽑기 위한 스택이라고 생각합시다. 불나방 일로 와. 어쨌든 잡는 건 다 잡을게요. 왜냐면은 얘네들이 골드도 주고 뭐 아이템 같은 것도 가끔 주기 때문에 시즌급이라도 그냥 잡읍시다. 빨리 와, 빨리 들어와. 시간 없어. 현재 5화까지 방영을 했는데 지난 4화에서 나왔던 입질쟁이 이 귀신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,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한테만 와가지고 그냥 입을 막아버린대요. 그냥 입을 없애가지고 막아버린대요. 오호호. 나는 아니야. 나는 아니야. 너는 아니야. 나는 아니야. 너는 아니야. 너 아니라고, 또갱아. 아, 또갱이 오늘도 출석했네요. 출석부 오지게 찍네. 아, 빨리 잡읍시다, 그냥. 아, 이거 지금 다 잡을 수 있을까요? 우사첩도 뽑아야 되는데. 제발. 나 없이시다. 와! 자, 또갱이 또 출석부 찍었고 골드 40골드? 오, 이거 이 정도면 훌륭하지. 골드 많이 줬네. 아, 입질쟁이 몇 등급이지? 왜 이렇게 안 나와? A등급인가? 근대지가 아니라 이거 완전 그냥 꿀돼지예요. 꿀돼지. 들어가. 이 꿀돼지랑 또갱이 겁나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, 진짜. 너무 자주 나와. 빨리. 형, 시간이 없다. 도깨비가 두 개 남았어요. 이거 다 쓰면 이제 또 충전해야 되거든요. 귀찮습니다, 상당히. 오, 오, 누구세요? 와, 연속 꿀돼지는 뭐야? 아, 이거 좀 약간 조짐이 이상한데? 이거 스택 치고는 너무 안 나오는데요? 아, 빨리 와. 쓸데없이 겁나 오래 살아요. 아, 오늘 안에 이거 입질쟁이 다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도깨비엿. 마지막 도깨비엿. 자, 하나 한번 뜰 때 됐다. 너 입질쟁이도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때 됐어. 아, 또 선세. 와, 저 별집 그냥 불태워버릴까 보다. 자, 충전했다. 아니, 여기 터가 별로 안 좋나요?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니, 아. 뚜루루루루, 뚜뚜뚜루루루. 야, 너네 시든급, 너네들은 골드라도 좀 많이 갖고 와. 그래, 38골드. 이 정도면은 너네 값어치 하는 거야. 이상한 거 갖고 오지 말고, 그냥 나왔으면은, 딱 이렇게 헌금하고 가라. 알았지? 아니, A등급 그렇게 잘 나오더만, 오늘은 A등급 얼굴도 안 보이네요? 와, 저 이제 귀신 150마리 포획 성공했습니다. 입질쟁이 씨, 일로 오세요. 세요. 왜 안 나오세요? 오, 또띠코어. 에라샤이마세이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. 무적 어택! 찹찹찹찹. A등급 잡는 데는 또 이 물부적만한 게 없죠. 홀롤롤롤롤롤, 홀롤롤롤롤롤. 헬로와, 잡혀라 임마.
아이템 좀 주세요. 좋은 거 좀 주세요. 아. 입질쟁이 같은 경우에는 허서분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허서분을 굉장히 그냥 루머나 이런 거를 극혐합니다.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나쁜 놈들을 잡아먹기 위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, 입질쟁이를 부르려면 허서분을 한번 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구독자분 얼굴 원빈 아이린 아이린보다 이쁨 휴지 개잘생김. 아 이건 허서문 아니고 팩트입니다 여러분. 나와라.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한번 잡아봅시다. 나와라 입잘생김. 저의 입을 막으러 와주세요. 진짜 근데 여기서 바로 뜨면 개 슈퍼 레전드인데? 진짜 살아 숨쉬는 거 아닙니까? 귀신하고 실시간 소통이 된다는 게, 만약에 여기서 진짜 입질쟁이 나오면 대박. 너는 아니야. 너는 아니야. 너는 아니야. 이게 약간 또갱이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. 자, 입질쟁이 씨. 저 여기 있습니다. 저 좀 잡으러 와주세요. 아니 또두스야 너 말고. 아, 엄마네만 겁나 나오네. 아니 뭐 입질쟁이 A등급인가? 생긴 게 전혀 A등급이 아닌데 왜? 잘 쳐줘봐야 B등급 정도 될 것 같거든요? 아니 새로운 애라 이거 확률을 좀 낮춰놨나? 어 야! 아니 오늘 진짜 A등급도 안 나오네요. 혹시 업데이트하면서 이거 확률 좀 조정했나? 이때까지 잡으면서 A등급도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. 어딨냐? 어디? 입질쟁이 씨 이제 좀 나와. 아! 또마리! 오늘 금돼지, 환마기, 또두스. 나온 애들만 계속 나오네? 진짜 이거 약간 저주 걸린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거의 뭐 20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. 한 번도 안 뜬다고? 이거 뭔가 이상해. 일단 껐다 켰습니다. 언제 나올래, 진짜? 어? 또비로스. 또비로스는 잡아야지. 물 보적. 이거 뭐 광고 보는 게임입니까? 이거 하루에 광고를 몇 개 보는지 모르겠어요. 할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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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나머지는 30 데미지로 마무리. Let's get it. 좋아. 와. 케르베로스야. 너 나온 건 반가운데 지금 아, 너 나올 타이밍 아닌 것 같은데. 아휴, 또르베르스 그래도 반갑다. 너 내가 그래도 키우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잡아야지. 아, 입질쟁이랑 왜 안 나와 우사처.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잡고 있거든요? 얼굴 한 번을 안 비춰주네 진짜. 케르베르스야 들어가자. 멍멍아. 일단 여기 잡았고. 하... 오, B등급 연어통조림. B등급 먹은 적 있나? 자, 제발 입질쟁이 좀 주세요. 가자. 어...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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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시간 넘게 걸렸어요. 와, 입질쟁이 얼굴 왜 이렇게 보기 힘드냐. 야, 일로 와봐. 너 잡아야겠다. 와, 여러분 보이십니까? 이게 바로 헛소문을 퍼뜨리면 찾아온다는 귀신 입질쟁이입니다. 보시면 특징이 입이 큰 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입이 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입 자체가 여러 개예요.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이 입을 쫙쫙 뻗어가지고 잡는다고 하네요. 도대체 이거 몇 등급일까요? 몇 등급인데 나 이렇게 잡는데 애를 먹인 거야.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헛소문 때문에 죽은 귀신이라 사람의 입을 그냥 없애버리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바로 잡아봅시다. Let's go! 자! 몇 등급이야 너? A등급이냐 최소? 아 뭐야, B등급이야? 아니 B등급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왔었어? 아니 그동안 겁나 나오더만. 아 진짜 이거 잡아야 돼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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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와, 큰일 날 뻔했다. 좋아, 그래도 예쁘게 잡는데 성공했습니다.
B등급인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. 입질쟁이야 어딨니? 오케이! 안녕하세요. 와. 보이세요? 근데 이렇게 쬐끄매지니까 좀 귀엽다. 기본적인 공격력은 185, 뭐 B등급이라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대신에 스킬 공격력은 1700으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입질쟁이 한번 잡아봤습니다. 우사첩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. 아, 원래는 얘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안 나와요. 이것도 좀 작정하고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? 얼마나 좋은 녀석이길래 이렇게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. 오케이,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S등급 그리고 우사첩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